서울 옥수동에 사는 김지연 씨. 지난해 뇌출혈로 남편을 잃었지만 혼자 세 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살아가는데 자꾸 말썽을 피우는 둘째 희철이 때문에 속을 끓인다. 회사와 집안일로 힘든 지연 씨. 집에 오자마자 드러눕고 만다. 기척 없이 누운 지연 씨. 아니야. 엄마 오늘 힘들어 죽겠어. 엄마 발부터 확인하는 한이. 발 지저분해. 만지지 마. 아파 보이네. 아파. 발 만지지 마. 이렇게 평발이 됐어. 평발. 여기 쏙 들어간다. 여기다가 여기 툭툭. 피곤해서 꼼짝도 못하는 엄마를 보고 한이가 잠시 방을 나선다. 어딜 가나 했더니 물을 받는 한이. 대야 한가득 더운 물을 조심조심 방으로 옮기는데 일어나. 어, 진짜 물 가져온 거야? 응. 정말? 응. 응. 됐다. 한이가 물을 떠오자 힘든 와중에도 지연 씨 몸을 일으켜 자세를 잡는다. 이것도 걷어줘야 된 거야? 응. 하나만 넣어, 두 개 다 넣어? 두 개 다 넣어. 두 개 다 넣어? 응. 왜 이렇게 겁쟁이야? 응. 이따가 내가 닦으면 돼. 한이가 닦아줄 거야, 그것도? 응. 엄마 발 뒤꿈치 까칠까칠하지? 응, 엄청 까칠까칠. 그게 각질이 안 없어져, 아무리 제거하려고 그래도. 어, 간지러, 간지러. 재밌다. 잘했어, 이제. 깨끗해. 비누칠을 할까나? 비누도 거기다 가져왔구나? 응. 다 빼. 빼? 힘도 빼? 응? 힘 줘, 힘 빼. 힘 빼? 알았어. 힘 빼. 힘 빼고 있지. 엄마 너무 힘 빼지는 말고. 엄마 편한 대로 해.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걸. 발가락과 발바닥 전체를 마사지하는 조막손에 제법 힘이 들어가 있다. 넘친다. 어우, 잘하는군. 정성껏 발을 닦아주는 딸 덕분에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풀리는 것만 같다. 오, 검게 됐어. 엄마 발 되게 지저분했구나. 발 닦기가 무사히 끝났는데 엄마의 드럼 넘친다. 조심해. 한이 옷 젖는다. 조심해. 엄마 가만히 앉아있어? 안 도와줘도 돼? 응. 어구 어구 이렇게 짜. 어, 어떡해. 오빠 엄마가 치워야 된다 그랬잖아. 조심해. 갑자기 이게 너무너무 넘쳐. 이미 물벼락이 내린 방과 거실. 엄마를 위한 발닦기가 물난리로 끝나고 말았다. 결국 지연 씨가 일어나 수습에 나서는데 사고를 쳐도 딸의 마음이 예쁘고 고맙기만 하다. 이렇게 많이 엎었어, 물은? 딸이 있어서 행복해. 한이가 발도 닦아주고. 그. 한이 일로 와봐, 근데. 내가 할게. 근데. 고마워. 몰라. 응? 몰라. 발 닦아줘서 고마워. 힘들었던 마음까지 닦아준 딸. 뽀뽀야. 엄마는 한이 없이는? 못 살아. 한이는 엄마 없이는? 못 살아. 한이도. 엄마도 못 살아. 그날 밤. 길었던 하루가 끝나고 지연 씨가 잠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혼자만의 시간. 일기도 쓰고
생활 속에서 느낀 소소한 기록을 인터넷 공간에 남기는데 아무래도 한이와 있었던 이야기가 많다. 처음 한이가 엄마 발을 씻어준 날의 기억 또한 생생하다. 그날도 또 일을 하다가 그렇게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침대에 잠깐 누워있었는데 한이가 제 발을 보고 더럽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뭐 하나 하고 봤더니 물을 떠갖고 오더라고요. 물을 떠갖고 와서 엄마 발을 씻겨주겠다라고. 그리고 며칠 후 지연 씨는 딸이 써놓은 일기를 보았다. 토요일에 엄마 발이 냄새나고 더러웠다. 그래서 엄마 발을 씻겨드렸다. 엄마 발이 더러워지면 또 닦아드릴게요. 약속할게요. 난 이제 엄마에게 말썽 피우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엄마 발 뒤꿈치에 각질이 난리가 아니었다.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그런 거라서 난 말썽을 안 피울 거라고 생각했다.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이가 아는구나. 정말 그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그럼 한이는 이게 칭찬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주면 이렇게 보여주면 더 잘해요.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엄마한테 더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항상 애교쟁이로 저한테는 예, 사랑스러운 딸이고 지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잘해요 아주. 다음날 아침 장은이 아침부터 부엌에서 부산하게 움직이는 지연씨 어제와 달리 활기가 넘쳐 보이는데 일어나 얼른 응?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곱 시 넘었어. 빨리. 의젓하던 딸은 오늘 아침 다시 잠투정 많은 아기가 됐다. 일어나야지. 지금 일곱 시 넘었어. 얼른 일어나. 엄마가 차가워. 차갑지. 엄마 운동 갔다 왔어. 엄마에게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잠이 달아난다. 이제 눈 떴어? 어? 엄마 쳐다봐. 빨리. 눈 떴어? 아니야. 눈 떠봐. 더 떠. 됐어? 한 번 더. 눈 뜬 거지? 어? 떴죠. 안 떴어? 떴어. 어, 그럼 얼른 가 세수해. 어? 또? 근데 이거 둘이 같이 하나씩 덮고 자는데 왜 자고 나면 하나밖에 없지? 베개, 이불이? 하나는 네가 이렇게다 밀쳐놓지, 맨날. 아니거든, 엄마가 밀쳐놓지. 이쪽에 떨어져 있으면 네가 밀친 거잖아. 내가 옆에서 잤거든요. 아니거든요. 매일 옥신각신 시작하는 아니거든요. 아침. 새벽 운동 나간 길에 사온 신선한 두부로 아침을 준비하는 지연 씨. 큼직하게 두부를 썰고 가진 재료로 양념장을 만든다. 양념장을 골고루 끼얹고 졸이면 맛 좋고 영양 많은 두부 조림이 된다. 참기름을 넣은 콩나물 무침. 우리 엄마는 손으로 다 했는데 나는 아직 내공이 부족해서 손으로 못해요. 손맛인데. 엄마 나이쯤 되면 나도 이걸 손으로 할 수 있으려나? 할 뻔했어 또. 바쁘니까 맨날 이것저것 동시에 하다 보니까 잘 태워 먹어요 제가. 호철, 희철, 호철아, 안 일어나. 오늘 몇 시 학교 가? 9시까지 몇 시야? 지금 7시 넘었어. 7시 반쯤 됐나? 희철이, 안 일어나? 술. 아침잠이 많아 늘 학교에 지각하는 희철이. 호철이도 얼른 일어나세요. 빨리. 오늘 아침은 둘째가 좋아하는 두부조림을 함께 먹을 수 있을지. 아빠 일어났어? 뭐야? 두부조림. 내가 싫어하는데. 너 두부조림 싫어해? 응. 작은 오빠가 좋아해. 근데 맛있어.
출근 시간에 쫓기다 보면 상 차리는 일이 번거롭지만 가능하면 함께 밥을 먹으려고